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연휴의 여파일까요? 몸은 아직 좀 나른한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게 그나마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무탈하게 오름세를 보인 덕에 오늘 우리 증시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연휴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3원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선물 강하게 사들이는 외국인이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장 끝까지 방심하는 건 안 되겠죠.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장 마감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걱정이 됐던 건 글로벌 증시에서 좀 돌발적인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다행히 글로벌 증시가 좀 무사히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흐름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정말 조금 뭐 얄미운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쉬니까 그래 니네 쉬지 우리 올라갈게 이런 모습들 보인 것 같아요.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올라가는 모습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자, 상황들이 몇 가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팩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뉴욕 증시가 올라간 근절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 쪽이 조금 안정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유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연휴 이전에 유럽이 75BP, 그러니까 유로화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1% 넘는 금리를 주기 시작했죠. 제로금리 한 지 올 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는데 이제 1%대로 금리가 올라오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우려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올겨울을 넘기기에는 무난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가면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다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100달러 이상으로 간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아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상황들,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까지 안정화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로존이 안정화를 찾고 물론 아직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났고 여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우리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금 굉장히 강해한 4% 아침에 동시호가 때 한 8시 한 4, 50분쯤 제가 봤을 때 4, 5%대 그 호가가 나와서 야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제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시장은 2% 정도 해서 야 이 정도만 해도 선방했다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탄력이 더 붙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붙는다라는 것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오늘로 끝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로 끝나겠다라고 하면 벌써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불이 붙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런 데,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때 놀러 가신 분들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놀러 가면 이제 장작 같은 데 이제 불을 태우잖아요. 장작의 화력이 강할 때는 물을 부어도 안 꺼져요. 오히려 장작이 그 물을 날려버리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장작이 사그라들 때 물을 뿌리면 장작 불이 확 죽죠. 삼성전자는 마치 초반에 지금 장작에
강하게 불이 붙은 겁니다. 여기에 물을 뿌려봤자 물이라는 것은 야, 이 정도면 너무 세게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죠. 이런 것들 지금 다 감안하고도 이렇게 불이 붙었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어떠한 이유로 불이 붙었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올라간다라면 삼성전자만 이슈가 있었겠죠.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사이에 그래도 우리 증시를 그동안,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다 같이 눌러왔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연휴 이후에 문을 연 우리 증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장작에도 좀 비유를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연휴 직전에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좀 그 오름세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돼서 좀 장작이 더 있어야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텐데 뚜렷한 반등 모멘텀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이 주가, 현재 주가와 반등 모멘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이 계속 붙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뭐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장작이 추가적으로 있던지 산소가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 기름을 우리가 붓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첫 번째. 그게 지금 이제 붙은 거죠. 지금은 수급이 붙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비유할 때 이제 좀 표현 좀 쓰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사지 않는 이상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사줘봤자 올라가지 못해요. 개인이 역할했던 건 2020년으로 끝났습니다. 2020년에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순수하게 개인들이 만 원을 땡겨놓은 거거든요. 그 시절이 돌아오려면 그때 거래량, 그때의 고객의 탁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굉장히 요원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삼성전자를 이끌 수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첫 번째고요.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이냐? 현실을 넣어서는 지금 안 보여져. 지금 이제 9월 달에 치포동맹 예비회의를 미국에서 할 텐데 지금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올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재고가 90일을 넘어서 버려서 일단 공장 가동률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 입장,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래 먹거리는 뭐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올가을에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가면서 지금 유럽의 그 ARM이라는 그 팹리스 설계회사 인수에 대한 얘기 한 50조 원이면 인수하니까 삼성전자가 이거 지금 한 100조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인수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독과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수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반전을 나타내기 위한 점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여부는 시장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저평가됐고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우리는 오리무중이지만 지금 단기간에 오늘 오르고 내일 빠지고는 아닐 것 같다. 일단 이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언제까지 움직일지는 시장에 맡기자. 삼성전자의 재료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게 이제 반영돼서 올라간다? 이런 시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게 삼성전자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게 있으면 또 내리는 게 있기 마련이죠. 최근 연일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게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오늘은 현재 태양광, 조선, 방산 섹터의 움직임이 다소 좀 둔한 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조선, 이 방산 섹터들의 이 급락의 원인, 오전장에서의 급락했던 원인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제 순서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꺾인 것은 지난주에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현대 미포조선이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밀렸던 게 뭐죠? 한국항공우주가 먼저 꺾였죠. 한국항공우주가 음봉을 세게 두 차례 나타내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신고점에서 음봉 두 개로 무너져 내렸죠. 왜 무너졌을까요?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나왔던 게 새로운 신임 사장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해고를 했잖아요. 임원 5명을 해고를 했는데 그 부사장님이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분은 그게 산 증인인데 그분의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임원 5명 해고에 그분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 이거 비행기 앞으로 누가 책임지지? 라는 소식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이틀 급락해서 오늘 또 급락세를 시현하게 된 건 뭐냐면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건 제 워딩 그대로 갔다 온 겁니다. 이 워딩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비행기 두 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후속 계획된 세 차례 시험 비행이 취소가 됐어요. 결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주요 책임자가 지금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밀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밀리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식에 오늘 아침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한 2, 3%대에서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들 다 올라갈 때 2, 3%대 하락에서 멈추다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음봉을 지금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추석 전부터 이미 시장에 있어서의 음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큰 음봉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끌어왔었던 것들이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태조 이방원이 올라올 때는 다른 종목들, 대형주들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수출 관련해서 현대차 정도만 올라왔었지. 근데 오늘은 그동안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빠지고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좀 발빠르신 분들은 자, 내가 지금 태조 이방원에서 20, 30% 수익이 났는데 이게 지금 음봉이 나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음봉이 나왔냐가 아니라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야 이제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간에 한 10%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왜 빠지느냐 원인을 찾는 게 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차트가 무너졌어요. 이미 그것은 추석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몇몇 대장주들이 이유가 있었고 나머지는 나 이유 없는데 빠졌어? 그게 이유예요. 그게 시장이 빠진 이유입니다.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야 아무 이유 없이 음봉이 나타났으니까 다음에 이게 양봉이 나타날 것이 그건 희망이에요. 그건 팩트를 본 게 아니라 희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팩트를 본다라면 음봉이 나왔으면 야 이 음봉은 뭐지? 야 이제 곧 상승이 멈췄다라는 신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팩트 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조 이방원의 하락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끌어온 단기간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야, 태조 이방원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데 앞으로 상승하지 않겠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수익이 나타나고 언제까지 미래 먹거리를 끌러 가겠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 지금 실적 찍히는 게 있나요? 지금 실적이 여러분들 찍힌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조선주 아직 적자죠. 다음에 태양광 지금 이제 IRA에 대한 기대감이지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만큼 늘었나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는 조금 찍히고는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4, 50% 다 올랐죠. 그다음에 방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오히려 대주주들이 팔았는데 그 외에 종목들이 실적이 찍히는 게 있나요? 지금 뭐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폴란드 수출하잖아요. 근데 얼마큼 이익 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향후 요소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태조 이방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조정을 건전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요. 1차 상승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1차 상승은 일단 끝났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상승이 없는 건 아니에요. 1차 상승 기대감으로 오르고 2차 상승 실적으로 오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적 찍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모든 주식이 그래요. 기대감을 올랐다가 실적이 찍히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 NFT 메타버스 모든 주식은 NFT 메타버스였어요. 세상 미래를 바꿀 것은 NFT 메타버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상승에 꺾인 이후에 지금 대표적인 위메이드 지금 주가 어떻죠? 실적이 안 찍히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을 위메드가 다 바꿀 걸 보고 위메드의 NFT 토큰이 모든 것을 다 바꿀 걸로 봤지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 꺾인 거예요. 태조 이방원이 야 미래 먹거리인데 실적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차 상승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 이 강세가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정말 유의미한 실적을 내놓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소장님 태양광, 조선, 방산 섹터 개별적으로 해서 본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은 뭐 이익은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이익을 좀 충분히 향유하시고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하죠. 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지 이게 조금 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아직은 내 종목이 안 떨어졌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버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강하니까 들어간다. 글쎄 저는 주식 30년 하면서 이렇게 대장주들이 꺾인 상태에서 뭐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항상 이거는 되풀이되는 신호예요. 작년에 우리가 위메이드가 꺾였을 때 다른 종목들이 다 안 꺾이고 순차적인 시간을 두고 꺾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위메이드 떨을 때마다 사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죠? 똑같습니다. 태조방이나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조정이라면 뭐죠? 매수계를 보는 거죠. 지금 매수계를 보실 때는 아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거 없는 이 낙관론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좀 배제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오 섹터 역시 오늘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이 바이오 연구와 또 제조를 지원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미국발 바이오 이슈 좀 자세한 내용과 국내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자국 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금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일환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수혜주를 찾는다라는 것이 좀 어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돈으로 되고 그 지원으로 된다라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FDA 신약에 대한 어떤 재판을 터뜨렸어요. 재판이라기보다는 신약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왜 장대 음봉으로 나타내냐면 이 시장에 이미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미 복제약이 나와서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암 환자들의 백혈병 감소에 대한 치료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미 약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비집고 들어가서 과연 얼마큼 매출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리포트들이 오늘 나오다 보니까 많은 냉정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지켜보자. 신약을 개발한 건 맞아.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건 보이는데 얼만큼 어떤 식의 매출이 일어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라고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도움은 받겠죠. 그렇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약을 많이 판다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될까요?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뭐 지원법이라든지 관련법, 그다음에 뭐 어떤 허가를 단축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법에 통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봐서 이건 2차 전지랑 다릅니다. 2차 전지는 니네가 여기서 만들어. 그럼 우리가 세금과 보조금 줄 테니까 그걸 팔아. 이건 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네가 약을 개발해. 약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주 지금 뭐 우리가 원체 또 알고 있잖아요. 바이오주의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위험성도 늘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바이오주들을 옥석 가리기를 하는 특별한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미약품과 관련해서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한 세 개를 봤는데 용어를 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용어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의사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니까 그 용어가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리포트에 나온 뭐뭐뭐 관련 뭐뭐뭐 치료제라고 딱 나왔는데 그거 이해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한 줄 이해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들여다봐도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신문 기사를 그래 좋아요. 100% 이해했다라고 쳐도 신문 기사를 100% 못 믿는데 100%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소식 하나로 투자하면 오늘 한미약품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유혹을 당하는 게 뭐냐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잘 편승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남길 것이야.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재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수익을 남길 것이야.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눈 감고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무슨 표현이죠? 산길 같은 경우 눈 감고 걸으면 어떻게 되죠? 나뭇가지에 치이고 돌풀이에 치여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잘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잘 걸어갈 수도 있지만 눈 감고 산길을 걷는 거랑 저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라면 이쪽 분야는 거리두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주 아무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나한테 와닿는 약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이오주 좀 손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일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바이오주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이오주 지금 대표적으로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또 있는데요. 알피바이오, 샤페론, 뭐 플라즈맵 이런 기업들이 속속 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이 바이오주 전반에 뭔가 활력을 더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 제품들이 기존의 회사들이 활력을 받는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이미 다 시장에서 나름대로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냉정한 평가를 다 받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그 리사이클 관련해서 종목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리사이클 관련해서 그 종목에 대한 평가이지 2차전지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건 중요한 최석이 아나운서의 지적이라고 봐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묻어가려는 경향들이 강해요. 뭔가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쪽에 어떤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은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적이 안 나. 지금 현재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FDA 신약 개발했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 이상에서 신약 개발에 실패했어요. 그럼 박셀바이오는 악영향을 끼쳐서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다 빠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 더 올랐잖아요.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물론 좋은 것들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묻어두는 게 맞습니다만 시장 평가는 개별 단위로 해야지 어떤 분위기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보셔서 최세기 아나운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다라고 보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 특례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기술 특례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휴증들이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한 시각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 배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참 이걸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시장 문이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주 YG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흐름, 그래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연휴 기간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 증시가 워낙 이제 급등을 많이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 대비 6% 정도 이상 올랐고, 뭐 저 3대 증시가 4% 이상 넘어가 그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증시의 급등의 용기를 온전히 받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가 의미 있게 이제 121선을 회복을 한 상태라서 좀 미 증시의 그 상승이 우리 시장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환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1370원 초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만 계약 이상의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1조 한 7천억에서 8천억 가량의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을 좀 대거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좀 대거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1조 넘게 좀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3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 선물까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등시 매도를 시행 하고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조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밤에 이제 9시 반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8월 CPI 발표가 될 것인데, 일단 그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9월 FOMC 때 이제 75p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확률로 높아져 있지만은, 이런 그 연준의 금리 인상도 9월 달에 피크 아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지난 주말 그 뉴욕 연은 그 소비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7월 대비해서 8월 달에 지금 8월 때 5.7% 나오면서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0월 달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 정점 통과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중국 PPI 지표도 전월 대비 2.3%로 해서 그 컨센서스 3.2% 대비해서 크게 하회를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세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일부 요청지들을 회복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종종 기대감까지 나오고는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 좀 다소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24억 적자가 나왔지만은 작년 지난 달에 비해서 상당히 적자폭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을 조금 약간 제한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쨌든 지수의 상승은 뭐니 해도 어쨌든 수급 이슈가 가장 강합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강하게 시장을 당기기 때문에 오늘 이게 하루 만에 1일지, 오늘 뭐 삼성전자가 하루 5% 올라가니까 장의 색깔이 분명히 변한 건 맞거든요.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끌고 있고, 코스닥은 반도체 게임, 뭐 제약업종 이런들이 강세가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 조선 방산,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생매물이 되고 나오고 있고, 많이 올라가지 못해 했던 약세가 컸던 성장주 쪽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 동조를 하는 모습이고, 현재는 기술적 반등 기간인데 일단 단기 저점은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밤에 CPI 지표가 컨센서스가 한 8% 정도 되는데 8% 밑으로 떨어지는 여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는 여부가 내일 시장이 결정할 건데, 단순히 물가의 정점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피크아웃을 찍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늘 어느 정도 선반영 됐지만은 오늘 밤 CPI 지표 보고 미국장 보고 나서 내일은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의 여부가 나오는지를 좀 차분히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스펜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와 여행주가 동반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여객 회복세와 또 일본이 관광객들에게 문을 여는 이런 내용들이 호재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주도 오늘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휴 직전에 HLB가 간암치료제 임상 결과를 내놨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오늘도 시장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3기가 작동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 포스코의 차질로 인해서 다른 철강주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주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9월 말 인텔의 이노베이션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DDR5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리남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콘텐츠 주도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모두투어, HLB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대한항공, TLB, 콘텐트리 중앙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여객의 회복세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주. 일단 특징주로 대한항공 뽑아 주셨는데요. 대한항공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대한항공 고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게 진에어를 했는데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8월 달에 국제선 수송 그 여객수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지금 급증하는 모습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대비해서 노선 운항률을 45%까지 회복을 하고 주당 운항 횟수도 32%까지 회복을 했는데 원래 시장 예상도 한 8월 달에 한 그 9월 달 정도 대선한 40% 정도 회복을 하는 건데 그보다 좀 빠르게 지금 나타난 모습이고요. 9월 달에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노선을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를 예상입니다. 일단 일본에서도 지금 그 개별 관광까지 허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져서 아마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 김포 하네다 노선을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여행이 열렸을 때 물론 진에어도 좋지만은 진에어랑 대한항공 두 개 같은 경우가 일본 노선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또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년 동안에 외화 부채가 2조 정도 줄었고 그리고 지난 2년간 부채가 8조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지금 그 외화 그 고환율에 대한 이자 부담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항공 환물 단가가 7월 달과 8월 달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유지가 되면서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항공 환물 전체가 매출이 다 달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비용보다 달러 매출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대한항공은 이 항공 환물로 인해서 사실 환율 고환율 수혜준대도 그래서 이제 피해주를 인식하는 그런 우리 편견이 있는 상황인데 환물이 떨어지지 않느나 그리고 특히 중국이 봉쇄를 풀지 않느나 항공 환물 단가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대한항공은 지금 오늘 이제 한 4%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좀 종가도 좀 담고 내일이나 좀 추가적으로 눌렸을 경우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진에어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항공 고로 의견 주셨습니다. 항공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달 말이죠. 이노베이션 행사를 지금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공개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DDR5 관련주가 오늘 시장의 주목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TLB 뽑아주셨는데요. TLB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TLB 고의견 드리겠고요. 인텔 이노베이션 데이 때 이제 그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그 서버용 CPU, 그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아마 출시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DDR5 쪽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아비코전자라든가 우리 아비코전도 우리 코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TLB 같은 경우가 수익 강도가 높습니다. 순서로 따지면은 아비코전자 그리고 TLB, 신텍 이 순으로 이제 DDR5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TLB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그 메모리 모듈 PCB 업체입니다. 뭐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했고요. 3분기 때도 이제 설비 증사를 통해서 그 서버용 SSD 매출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그 서버용 DDR5 양산 시작으로 해서 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이 되는데 대표가 뭐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와 내년 실적 실적 20%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하는 모습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는
보면 고마진 그 디램과 그 SS 디램 같은 경우 쪽에 마진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DDR5 쪽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시가총액 2,000억을 겨우 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B 섹터 중에서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PCB 종목 중에서 추세가 가장 견고하거든요. 가장 센 이유가 공매도 이 수급 이슈가 있다고 좀 판단 들어서 DDR5 쪽 편하게 좀 투자하시려고 본다면은 TV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살펴봤던 TLB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만 되면 계속해서 화제작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 지난 추석에 나왔었는데 이번 추석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건 또 수리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 시장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콘텐츠리 중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 고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좀 눌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금액 가격 쪽으로도 오늘 이제 갭 뜨고 나서 앞선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맞고 떨어졌는데 한 39,500원 정도 눌림목 나왔을 때는 거기서는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충 그 정도면 21선 눌림목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단 내일은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매수계로 보자라고 의견 드리겠는데요. 그 넷플릭스 신작 그 수리남이 흥행을 했는데 또 글로벌 6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8위였는데 오늘 이제 6위로 올라갔고 그 콘텐츠리 중앙에서 넷플릭스 쪽에 궁금한 7번째 오리지널 작품이 인데 일단은 그 수리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지만은 또 그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자체 그 방송과 오리지널 같이 동시 방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은 경우가 실적이 확실히 좋은데 그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메인 채널 이제 JTBC에서 방영을 하는 요 방영에도 있지만은 넷플릭스로에서도 들어오는 그 OTT와 수익 판권 수익 같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은데 이게 좀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그래서 1년에 아마 연간 한 2개에서 3편 정도 그 동시 방영 그런 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다만 이제 제가 수리남을 못 봐가지고 지금 뭐 콘텐츠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을 못하겠지만은 오징어 게임 정도의 그런 지금 수준이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그 제한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자리 자체가 워낙 지금 저가이고 증권사 목표가도 대략 한 7만 원대 있는데 지금 주가 4만 원대니까 목표가의 괴리도 상당히 그 벌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회사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뭐 4만 원 이하에서는 좀 부담 없지 않나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뭐 매도 장중 매도를 못 하셨다, 좀 타이밍 늦었다 하면은 아마 그 내일 정도 한번 타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자, 지금 이 수리남의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일단은 약간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역시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 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87% 오른 2,45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종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사이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장 시작과 동시에 반영하면서 2,418선에서 코스피 상승 출발했는데요. 시초가를 장중 저점으로 삼으면서 종일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매수 중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인데요. 외국인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 기관은 금융투자는 물론 연기금도 물량 담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7,188억 원, 외국인은 3,855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직전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오늘 5%대 상승하면서 7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5%대 강세인데요.
오늘 밤 나오게 될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둔화될 거란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이어서 우리 기술주들도 탄력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2%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자동차주의 상승세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의 강세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 SDI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삼성 SDI 현재 5%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45% 상승한 79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내내 2%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관 2,244억 원, 외국인은 1,085억 원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우세한 가운데 HLB는 파란불 켰습니다. 연휴 직전에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움직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강한 상승 탄력으로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장이 오랜만에 지금 강세를 펼쳤는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7천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서 이제 6시에서 또 더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저를 한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체크를 더 해보시면 장 마감 이후에서도 시간회에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시간회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1조 900억 정도를 전드는데요.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만 합쳐도 1조가 넘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금융 투자 쪽에서도 6천억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순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왔어요. 3,500억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지금 매수세가 오랜만에 지금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일단 좋은 흐름들인데요. 제가 일전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뭐 종목들이 시장이 무너지려면 뭐 삼성전기, LG화학 이런 게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고 그런 게 안 무너지는 거라면 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추석 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무너질 장이었으면 벌써 추석 전에 무너지고 벌써 오늘 미국 시장이 추석 동안에서 박살이 나면서 우리나라 시장 벌써 빠졌을 텐데 미국장이 반등을 줬죠. 우리나라 휴장일대에서 반등을 줬는데 이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1만 1,500 이 자리를 저는 저점으로 봤었던 자리였던 거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 8월달 대구 부산 강연회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도 뭐 다른 이제 뭐 전주 강연인가요? 어쨌든 전국 강연을 돌면서 이 시장의 조정은 어디이고 이게 눌림목인데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나스닥이 11,500, 다우존스가 31,400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물론 얘는 좀 더 밀리긴 했지만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주고 지금 반등을 준 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폭락장이어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라인을 강연회에서 그 포인트를 찝어줬던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11,500을 정확하게 8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딱 그 자리를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박스권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상승을 할 거냐. 그건 뭐 CPI 지수 나오고 뭐 FOMC 있고 우리 이미 FOMC는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도 알고 있고 금리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IT 성장주들이 반도체 섹터들이 내년 올해까지 안 좋을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줬다라고 그래요. 이거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 그러는데, 즉 지금 시장은 그동안에서 하도 안 좋은 얘기를 쏘아 붙였던 그 얘기들 이상으로 더 이상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반등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려면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도 미국은 망할 것이다. 계속 그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고, 짐바브웨 달러처럼 아무리 무슨 조치를 취해도 끝났다. 이거는 미국 망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폭락을 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은 고통을 감수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경기도 침체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로 이제 슬슬슬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인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이제 따라 움직일 텐데 이제 2,500 안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면 먼저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덜 올라간 애들이 있을 텐데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키를 맞춰주면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50% 올라갈 거고 어떤 애들이 10%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 10%밖에 못 간 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깨져 있는 건데 최근 여기서 조정받을 때 이 정도 깨져 있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종목 어떤 거는 50% 올라가고 어떤 건 10% 올라가면 10% 올라가는 거 두 개만 잡아도 복구가 되죠. 50%짜리 하나만 먹어도 다 복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복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저거는 쟤는 11% 갔는데 현대제철 11% 갔는데 세아베스틸은 아니고 동국제강은 14% 갔는데 내 종목은 2%밖에 안 갔네.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힐을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주고 들어줄 텐데 그게 2,500을 안착을 해야지만 못 갔던 애들이 발동이 걸릴 거란 얘기고요. 지금은 괜찮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널렸으니까 잘 주워 담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다. 결론은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졌어요. 이거 아마 어쨌든 기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는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 오로지 개인들만 팔았는데 오늘 연기금도 샀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다 주식을 샀는데 개인들만 주식을 던졌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2,500 안착하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20%에서 25% 깨져 있다면 다 복구를 돌릴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할 종목은 SKI인데요.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지금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도 아침 방송에 나올 때에서 저게 도대체 무슨 새로운 이슈로 움직였나? 왜냐면 전날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강해가지고 기술주들이 반등을 줬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 때문에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저는 무슨 새로운 이슈가 나온 줄 알았는데 뭐 새로운 이슈는 없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이슈는 없고 그냥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반도체 섹터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업황이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반등을 줄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악화될 업황을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을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로 지금 반등을 줬고 미국 시장 반등세 일단은 오늘 IT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10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일단 생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겠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 10만 원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G노텍인데요. LG노텍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IT 섹터이긴 한데 아이폰 관련주 카메라 쪽인데요. 아이폰 14의 그 판매량이 뭐 괜찮을 거라고 뭐 양호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애플페이도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많은 유저들이 바꾸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삼성폰을 쓰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애플에서 삼성페이처럼 애플페이를 만들면 나도 바꿔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삼성 유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유저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런 조짐이 좀 보여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에 아이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것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주춤주춤하겠지만 그래도 38만, 39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모학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바닥했을 때 한 다섯 번 정도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저는 추천을 좋게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무지하게 욕먹었던 종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 원대 이하에서 사면은 수익 난다라고 했는데 그때 9,750원 추천해놓고 한 20%, 25% 마이너스가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지나니까 더 올라가갖고 막판에 더 올라갔네요. 어쨌든 200%가 지금 넘어갔는데 일단 아까 기준으로 199.5%고요. 어쨌든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다른 종목들도 쫓아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올라가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90점수, 자, 매수 포인트도 90점수, 낙폭과대 종목들 다 좋습니다. 90점수. 그래서 오늘은 수수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 정말 좋게 나왔네요. 자,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